증상이나 뭐 통증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단계마다 증상 같은 게 다른가요? 퇴행성 관절염도 크게 3단계로 좀 보면 이제 초기 단계는 그다지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괜찮은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무릎이 붓거나 약간 통증이 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처럼 네네. 체중이 좀 많이 걸릴 때 통증이 오게 됩니다. 맞아요. 중기 정도 되면은 걷는 것도 좀 오래 걸으면은 약간 이제 불편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무리가 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유 없이 붓거나 통증이 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올 수가 있고 관절이 좀 뻑뻑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엔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붙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우. 그러다 보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요. 아주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힘들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질 겁니다. 초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성공하는 분들이 그러면 숫자가 좀 있긴 있어요? 아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긍정적이네요.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먼저 권하는 것보다는 근력운동, 생활 자세의 변화, 체중 감량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게 교육을 하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치료 전략인데 이게 진행된 관절염에도 꽤 유용해요. 오. 퇴행성 관절염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좋다. 네. 예, 보통 무릎 관절에서 나는 소리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소리 나요. 소리요? 예, 연령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모호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대부분 편안하게 누워서 찍으세요. 걸을 때 아프고 쪼그릴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서서 찍고 쪼그려 찍고 내가 불편한 자세를 취해서 찍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